약수입니다. 약수. 진짜는 고수. 약수 때 대한민국 최고의 배드민턴 고수분들이 다 계세요. 그치. 그렇죠. 아, 교수님, 약사 밑에. 약수도 산신 할아버지 배드민턴 치는 거 안 봤죠? 산신 할아버지. 어, 산신 할아버지. 산신 할아버지는 지금은 여러분들은 딱 날라오는 게 밀폐된 공간수로 체입하라서 샷들이 작게 되는 거잖아요. 예. 바람 따라. 바람 따라오는 배드민턴은 말도 못 가서. 진짜 소소한 바람 거예요. 라켓을 들었던 게 바람에 같이 돌아올 바람 따라 들어가요. 진짜 산신 할아버지 할머니다. 아, 진짜. 아, 교수님 좀 뻥 좀 적당히 치세요. 저도 그렇고 다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. 지금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. 안녕히 계세요. 어이가 없네요. 왜 온 거예요 여기? 손톱 난 거예요? 야, 이거 태릉이에요? 태릉 선수촌이다. 야, 이거 태릉이에요? 태릉 선수촌이다. 오늘 예체능 배드민턴단의 태릉 선수 입소를 축하드립니다. 와. 국가대표가 되셔서 여기 국가대표 선수분들과 훈련을 함께 받으실 거예요. 오늘 하루를 국가대표예요? 네, 지금 태극마크를 모두. 교수님! 이거 앞뒤 위아래 잘해야죠. 새벽 6시.